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내용에서 더 나아가 또 필요로 하는 위치와 능력이 있을까요? 훈련사로서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다른 훈련사들을 이끌고 성장시킬 수 있는 한 팀의 팀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일반인이 아닌 같은 일을 하고 있는 훈련사에게 인정받고 한 팀의 리더로서 팀을 이끌어가는 주도성 있는 능력은 쉽게 배울 수 없는 또 배운다고 쉽게 실천할 수 없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이 영역은 때로는 기질의 문제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스스로가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는 성격과도 깊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강아지를 훈련하고 사람을 상대하는 능력은 높고 성격에도 잘 맞으나 팀을 이끌어가는 능력은 성격과 맞지 않아 어려움을 느끼는 훈련사도 참 많습니다.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는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일 것입니다. 상대에게 싫은 소리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리더의 위치에서 좋은 말만 늘어놓고 좋은 사람만 되고자 하는 마음은 그 위치의 역할에 어울리지 못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의 발전과 팀의 발전을 위하여 상대와 팀의 부족함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지적하는 용기는 리더의 자질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축구의 4강 신화를 이뤘던 거스 히딩크 감독은 당근과 채찍을 잘 사용하기로 유명하죠. 한 프로그램에서 박지성 선수가 지도자의 길을 걷지 않는 이유를 채찍질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한 그룹의 리더를 비난하거나 가십거리로 여기기도 하지만 사실 그 자리만큼 어렵고 고독한 자리는 없는 것이죠. 어려운 만큼 수없이 많은 고민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동료들에게 리더로서 인정받고 그 역할을 수행해낸다면 그에 따른 성취감 또한 크게 다가올 것이니 우리나라에도 바른 생각을 가진 많은 리더들이 탄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 팀의 리더로서 역할을 갖추었다면 다음으로는 영업장을 운영할 능력을 기르는 것에 도전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 사업체의 대표가 된다면 전반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시설의 변화나 교육의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흐름에 올라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반려견 문화와 사회적 이슈에도 관심을 갖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데요. 이전까지 습득하고 발전시켜왔던 능력들이 때로는 쓸모없는 능력이 되기도 새로운 능력으로 대체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마주했을 때 전문가는 자신의 기존 능력을 내려놓기가 어려워지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낡은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능력이죠. 선택의 순간에 섰을 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와 연습은 그 사람의 인품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편향된 경험이 쌓일수록 한쪽으로 치우치기 쉬운 우리가 언제나 경계해야 하는 능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위치에 오를수록 신경 써야 하는 일도 책임져야 하는 일도 점차 많아지게 되겠죠. 따라서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볼 수 있는 예민함과 관찰력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센스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센스라는 것은 깊은 관심과 넓은 시야에서 발현되는 능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그 사람의 센스가 결정이 되는 만큼이나 그동안의 노력을 대변하는 모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훈련사가 되기 위한 능력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이 내용은 비단 훈련사의 능력만이 아니고 어떤 직군에서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도 비슷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탄탄한 기초에서부터 예민한 센스 능력까지 여러분께서도 스스로 자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고 어떤 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많은 분들께서 자격증 반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기도 하시고요. 자, 저는 칵테일을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는 조주 기능사라는 국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연 제가 칵테일을 만드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칵테일을 전문으로 하는 바 같은 곳에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